네, 안녕하십니까. 매니저 영어 인디가요 구독자 여러분, 코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국내 페스티벌 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상상지점 페스티벌이고요. 상상마당 보이시죠? 여기 춘천입니다. 오늘 또 제가 이제 해외에서 티켓. 오케이. 자, 제가 이제 해외에서 펑크 스프링 페스티벌로 봄 여름 페스티벌 시작했잖아요. 이제 국내 페스티벌입니다. 상상지점 페스티벌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세요. 자, 오늘 같이 놀게 될 크루들. 예. 자, 상상실험 페스티벌은요, 되게 오래된 페스티벌이거든요. KTNG에서 주관하는 페스티벌로, 저는 이제 옛날에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할 때 많이 왔었고, 춘천에서 이제 상상마당이 생긴 지가 좀 됐는데, 그 뒤로는 여기서 하더라고요. 그걸 처음 왔어. 그래서 오늘 좀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기대해보겠습니다. 10cm 킨더가든 베이머스 이어 슬리카길 이더린 나스빈 파밍타이거 구이구이스 등등. 예이, 날씨 좋다. 자, 여기가 이제 바깥 사이드거든요. 이제 들어온 건 아니고 여기가 지금 이제 줄을 서고 있는 건데, 여기 보면은 그 티켓을 받고 나서 줄을 서서 들어가는 건데, 이 바깥쪽에 이런 부스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돗자리라든지 테이블이라든지 그늘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되게 특이하네요. 보통 이런 돗자리 존, 이런 쉬는 휴식 공간들이 페스티벌 안쪽에 티켓 들고 가서 있는 건데, 여긴 밖에 있습니다. 안쪽이 이제 상상마당 공간들이다 보니까 그런 공간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밖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조형물도 있고. 일단은 되게 좋은 게, 저쪽 보면은 춘천 강이 흘러. 아, 뷰가 너무 좋아. 그림이 기가 막힙니다. 좋은데? 이따가 중간중간 나와 봐야겠어요. 이거 뭐야? 분수대야? 우와. 뷰 쩐다, 이거. 와. 뭔가 이벤트도 많이 하고 좋네요. KTNG 상상마당 14년에 개관했다고 하네. 우와, 뷰 봐. 상상실현 페스티벌 굿즈라고 하는데, 일회용 카메라부터 슬로건, 티셔츠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첫 번째 줄? 메인 첫 번째 스테이지. 그 스테이지는 좌측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닌가? 맞나?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이게 맵인데요. 보면은 이제 김수영님, 사미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시, 뱀, 뭐 다양하게 나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무대는 3개고요. M스테이지, S스테이지, L스테이지 해서 3개가 있습니다. 메인스테이지가 M스테이지고. 재밌을 것 같네요, 오늘. 어디부터 볼까나? 하늘 너무 좋다. 보니까 여기가 M스테이지 메인스테이지인데 차는 속도가 장난 아니네. 일단 못 들어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단 오늘은 시작은 S스테이지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스테이지 첫 번째는 김수영님. 아, 시원하다. 시원해. S스테이지는 실내에 있는 공간이고 스탠딩으로 본다고 합니다. 들어보자. 그 안녕하세요. 펜스 안쪽으로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무대가 아담하다. 보자, 어디. 우왕. 좋은데?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실내 상상마당 춘천 메인 홀 같은데, 사운드 홀이라고 하네요. 홍대 상상마당 본다는 절반 정도 사이즈 같은데, 상당히 괜찮습니다. 분위기가 있어. 굉장히 소규모인데 아쿠스틱한 맛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수영님들도 기대되네요. 이 상상마당에 잡은 게
휠체어석도 이런 식으로 잘 배치를 해놨어요. 요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바닥에 내려놓으신 짐들은 좋다. 이 S스테이지가 좋은 점을 발견했습니다. 에어컨 있어. 아, 지금 보니까 공연까지 1시간이 남았더라고. 근데 보니까 여유가 있어요. 사람을 여유롭게 받아가지고 자리가 여유가 있어가지고 굳이 전 지금 앞에서 볼 필요가 없거든요. 돌아다니면서 스테이지들 어떤지 좀 구경 좀 하고 밥도 좀 먹고 그리고 무대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아, 이쪽이 이제 S스테이지 가는 길인데 뭔가 부스들도 많고 이벤트도 많이 하고 그러네요. 오 뭐야 이거 너무 좋아. 미친 거 아니야? 수변 무대네. S스테이지 여기 3위 소스베이지 컬러 소드앤베이지 이거도 김찬영님 때문에. 와 미쳤다 분위기. 와. 아니 여기 수변 무대 S스테이지 되게 좋은데요? 약간 길쭉한데 되게 가깝고 뒷배경이 완전 이제 강이니까 분위기 장난 아닙니다. 아 이따 3위님 무대 기대되네요. 브이로그 찍고 계신가요? 자 그럼 이제 M스테이지로 가서 현장 한번 보고 이제 밥 먹으러 갈게요. 일단 M스테이지가 엔간한 뮤지션들 헤드라이너들이 거기 다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많아.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그게 점심이라서 꽉 차진 않았는데 이따가 못 들어가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걱정되네 그거는. 한자갈 만두, 삼겹살 크림. 제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따고야끼 이따고야끼 맥주가 없어. 페스티벌은 맥주지. 짠. 예. 원샷. 아직 곁에 있는 것 같아. 안녕하세요. 왓더 뮤직 반갑습니다. 갑자기 카메라를 들고 계시는 분 합니까? 어떻게 잘 즐기고 계십니까? 네, 아주 작년에도 재밌게 왔었는데 올해도 되게 쾌적하게 즐기고 있어요. 네. 아유 재밌게 놀자. 네, 왜 이렇게 귀여워지셨어요?
감사합니다. 자연 폭포. 와, 폭포다. 네, 여러분. 페스티벌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미친 듯이. 소나기가. 페스티벌은 이래야지. 비 맞으면서 오는 분이야. 낭만이 시작했으니까. 근데 핸드폰이 바깥날 것 같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자, 지금 이제 비가 미친 듯이 내리고. 그 앞에 공연하는데 물어보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30분 동안은 공연을 안 하고 딜레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비가 계속 내리면은 공연 자체가 뭐 못할 수도 있다 라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야,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 소나기로 알고 있어가지고 소나기가 미친 듯이 내린다고 들어가지고 계속 진행될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와, 많이 온다. 아까 헤드앤베이스가 지옥행 부를 때 번개가 치더라니. 와, 지금 비가 아까보다 더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친듯이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실내 가게를 보면 끝났고요. 그 뒤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네이머 뛰어가 일단은 우비 이 대책으로 빛을 감싸면서 준비 중에 있고 이호노 님도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사실 계속 진행할지 안 될지는 비가 내리는 걸 봐야 되겠는데 눈비가 너무 세가지고 계속 진행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약간 뭐 후진의 갱성도 있고 펜타클의 간증도 있고 진짜 완전 라페 같아요. 와, 또 이게 맛있대 이게. 벼락도 락이다. 벼락도 락이다. 예. 락이다. 벼락도 락이다. 벼락도 락이다. 예. 여러분, 비가 서서히 빗줄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가자. 가자. 자, 여러분, 이제 비가 그치고 있습니다. 다시 공연 재개할 수 있을 것인가? 가보자. 어차피 뭐 벼락도 락이니까요. 자, 이제 이쪽 수변 무대 쪽 이제 L 스테이지는 날아갔고요. 이제 시스템이 다 나가가지고 안 된다고 합니다. 대신 이제 중요한 좋은 소식은 S 스테이지에서 한다. 거기가 이제 음향도 되게 좋고 안에 카거든요. 이제 바밍타이거 끝나고 나서부터는 그쪽으로 옮겨서 일본어님부터 그쪽 스테이지 공연한다고 합니다. 이제 킨더 조이 씨랑 그 10cm가 이제 M 스테이지에서 같이 할 때쯤부터 S 스테이지 진행하는데. 저는 어떤 걸 선택할지 여러분 계속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가 쳤다! 예! 와! 동영상이 지롱! 자, 여러분, 지금 이제 비가 어느 정도 그쳤고요. 사실 지금부터 비가 오면 맥주가 무관리필이 되는 건데,
이제 하늘이 그걸 안 해주네요. 아쉽습니다만 이제 또 계속 진행되니까 공연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Cheers. 스테이지로 넘어갈 건데 L 스테이지도 이제 끝이 났기 때문에 S 스테이지에서 이제 바미타이거 포스터 공연이 이어지거든요. 그거를 좀 보는 위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날 되게 좋아졌다. 역시 여기 서사마당은 뷰가 너무 좋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곡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앵콜곡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는 갑니다. 화성신전 페스티벌 정말 잘 즐겼고요. 오랜만에 이제, 오랜만이 아니지. 일산에서 이제 춘천으로 바뀐 다음에 처음 와봤는데, 공간도 너무 좋았고, 이 연출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공간 연출, 뭐, 베뉴라든지, 기타 등등. 일단 너무 뷰가 예뻐요. 그게 좋았고, 비가 와가지고 좀 힘들긴 했지만, 오히려 그래서 좋지 않았나. 올해 첫 수중전을 여기서 했습니다. 재밌었고요. 또 영상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